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? 아니요. 만나고 있는 사람 없어요? 그러니까 연애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연락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. 연락을 하는 사람 있어요? 네. 좋아해요? 네, 마음은 있어요. 그죠? 네.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. 네.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가고 싶은가 봐요. 네, 마음은. 네. 일단 그게 들어와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 한다. 누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겠다. 아, 진짜요?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네.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만약에 내가 이끌어 간다 하면 결혼도 가능하겠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결혼도 가능하겠는데 별로 안 남았네. 고작 해봐야 2년? 2년이요? 지금 2021년이니까 네. 2023년 늦어도. 지금 만나기만 하는 이유가 그분이 내년에 이제 외국을 간다고 해서 몇 년 있다 온다 했거든요. 나이도 좀 저랑 좀 차이 나서 그래서 그냥 2023년에 23년에요? 2023년에 운이 들어와요. 가능 만약 그 사람하고 한다고 네. 해도 그게 가능해요. 그 사람하고도 네. 괜찮아. 같이 살면 괜찮아질 거예요. 그리고 직장 안 다녀요? 아니요, 직장 다니고. 직장 다니고 있어요? 네.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떴어요?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우선 돈은 모아야 돼서 열심히 해야 돼요. 본인은 사주가 네.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네. 가야 되거든요. 어영부영 갈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. 진짜 내 발품 팔아서 네. 내가 알아서 뛰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. 마음이 너무 떴어. 근데 너무 많이 떠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 많이 뜨고 옮겨볼까 생각을 해도 그닥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옮겨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. 네. 그냥 우선 지금 회사 만족하면서 어떻게 전 붙여서라도 네. 어떻게 해서 마음 내려놓고 마음 붙여서라도 그렇게 살아야지. 네.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? 제가 이사를 한 지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 이 집을 옮기고 나서부터 좀 초반부터 조금 그냥 좀 느낌이 이상하다. 그냥 집인데 편하지가 않고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 친구랑 같이 동거를 했었어요. 너무 제가 불안하니까 친구도 이제 다시 집에 일이 있어서 가고 제가 이제 다시 이 집에 혼자 있는지 지금 한 달쯤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악몽 좀 심해지고 집에만 있으면 계속 몸이 간지럽고 긁고 막 그래서 지금 몰랐는데 등에도 상처가 많이 났더라고요. 뭐 이렇게 집이 꺾인 게 많아요? 집은 되게 단 그러니까 정사각형. 네, 정사각형의 구조에. 네. 근데 물건들이 되게 많이. 네. 뭔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꺾여진 게 보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많이 쌓아놔서 가파르게 꺾여진 느낌이 드는구나. 막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쌓아놓다 네. 보니까 가파르게 꺾여진 느낌. 방은 되게 좁은데 침대면 소파면 되게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좀 좁은 편이긴 해요. 한번 거기 저기 주소 한 번만 대주실래요? 주소요? 네. 좀 치워 거기. 그 큰 가구들이랑 그 옷 같은 건 다 집어넣긴 했는데 아니 뭔가가 계속 가로막혀 있으니까 네. 뭔가가 좁은 통로 같고 네. 뭐가 이렇게 꺾여 보이고 계속 막 그래 느낌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? 지금 거기만 떡거
싶거든 내가. 뭔가 네. 저 통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 소파 때문에 통로식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좀 치워. 버릴까요? 그 얘기하자마자 그게 딱 뜨는 거야. 네. 뭐 통로야? 네. 집안에 이런 통로가 있나?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. 네. 물건 치워요. 그러니까 그게 뜨면서 그걸 보여준 이유가 있는 거야. 거기만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봐봐봐. 네. 좀 튀게. 뭔가 통로 네. 같아서 네. 거기가 안 좋다. 기분이. 거기가 뜬다. 네, 통로면 아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집안에 뭔 통로 같은 게 보여서 네. 집안에 무슨 통로 같은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거라고 하니까 네. 그거를 좀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좀 튀게 있어봐요. 괜찮을 거야. 괜찮다는데? 집은? 아, 괜찮대. 집은 괜찮대. 꿈은 너무 좀 맨날 좀 악몽에다 무서운 꿈을 너무 많이 꿔서. 가구 배치를 좀 하고 왜 그 네. 통로 쪽이 그렇게 환하지가 않아? 거기 그 통로 위가 조명이 없기도 하고. 달아요. 달아요? 왜냐면은 환하지가 않아. 어두웠거든. 네. 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불도 어두워. 불도 좀 달면 괜찮을 것 같고 뭐 터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귀신이 써야 되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네, 네.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또 건강은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네. 이렇게 활동을 좀 재미나게 좀 해요. 재미나게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늘어져 계속 늘어져.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? 그냥 요즘 별로 재미를 크게 못 느껴요. 그러니까 그게 내 기분이 내 기분만 우울함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 것만 더 하거든. 좀 활동을 좀 재밌는 거를 찾아서 재미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. 기분 전환 좀 시킬 겸 왜냐면 너무 침체돼 있어. 네. 그것만 조심하면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. 또 궁금한 거? 없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소파를 내다 버려야겠어요. 확 뜯으려니까 거기가? 네. 그 통로라고 하시니까 바로 그거밖에 없거든요. 원래 없었다가 자리가 나도 집안에서 왜 통로가 보여서 집안에 웬 통로. 네. 딱 그것 때문에 되게 긴 통로 형식으로 바뀌어버려서 네. 거기를 좀 개방시키고 환하게 불 밝혀놓고 거기를 불 켜놓고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